휴학범처럼 나왔잖아. 나도. 그러고 보니 너랑 나랑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네? 그러게. 아니야, 있었어. 내일 사진사 만난다고 했지? 맞다. 우리 그때 같이 사진 찍었었지? 응. 그 사진도 꼭 받아와. 알았지? 그래. 이제 괜찮아. 쓸데없이 돌아다니다 큰일 날 뻔했잖아. 어서 가자. 오늘 지선이를 만난다고? 예, 집사람이 애들이 있을 곳을 마련했거든요. 일단 거기로 피신부터 시키려고요. 그래, 어쨌든 조심해서 만나고 와. 그래야죠. 자네도 가나? 한사코 가겠다는 걸 제가 말렸으니까 묻지 마십시오. 나도 갈 거예요. 나도 가서 지성이 그냥 얼굴만 보고 올게요. 글쎄, 당신은 여기 있어. 누가 미행이라도 하면 어쩌려고. 일단 애들 거처로 옮긴 다음에 그때 봐. 정말 이럴 거예요? 아, 글쎄, 내 말 좀 들으라니까. 그럼 다녀올게. 그렇게 하고 가려고? 나한테는 변장하고 가라면서 오빠 왜안 해? 내가 너야? 뭐? 걱정 마. 설령 무슨 일 있다 해도 다람쥐처럼 휙 빠져나갈 테니까. 알았어. 그럼 어서 다녀오기나 해. 그럼 다녀온다. 잠깐만. 이따 오면 옷부터 빨아야 되겠다. 됐다. 이제 가봐. 이러니까 우리 꼭 신혼부부 같다. 그럼 갔다 올게. 나 올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. 꼼짝 말고 여기서 있을 테니까 얼른 다녀와. 갔다 올게. 자식, 재수없게 생긴 건 여전하네. 오랜만이다. 누구세요? 너, 나 몰라? 네가 나한테 쥐우유 줬잖아. 쥐우유?